네, 지상의 양식 4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제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의 척박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광경, 예, 그런 것에 대한 묘사.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앙드레 지드의 핵심 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항상 떠돌고 그리고 방랑하면서 생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로 사막이 딱 적당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데요. 자, 사막에서 나귀들을 찾고 있는 사울이요. 여러분, 원래 사울이 이게 지금 보니까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쵸?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나귀를 찾고 있는 사울이 그것이 나귀가 아니라 오히려 왕국을 찾았다. 뭐 이런, 그쵸?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왕국을 그대는 찾았다. 여러분, 이거는요, 앙드레 지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의 기쁨을 미리, 그쵸? 미리, 제가 예전에 했지만, 미리, 미리 단정하지 말라.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러한 미래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정하지 말라. 그쵸? 예단하지 말라. 미리 단정하지 말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미리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은 원래는 자신의 나귀를 찾으러 떠났지만 왕국을 찾았다. 그 돌발적인 기쁨 이런 걸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기 몸의 일을 기르는 즐거움이라고. 여러분, 자기 몸의 일을 기르는 게 즐거움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몸에 일을 기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기른다. 이거는 어떤 돌발적인, 전혀 예기치 못한 그 해로움 속에서도 혹시 기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생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생은 뭐냐? 야성적인 것, 돌연한 맛, 고려한 바. 삶이라는 게 여러분, 예정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면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뭐,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같은 것도 농경 사회에서는 뭐 이웃 마을에 누구와, 그쵸? 결혼시키거나 이렇게 부모들이 막 그렇게 해서 결혼조차도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태어나서 신분도 다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그러한 사회는요, 사실 경직되어 있는 사회죠.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회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이라는 게 물론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다 살면 되니까. 하지만 그런 만큼 생이라고 하는 것이 활기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대로 사는 사람 중에서 창의적인 인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마디즘, 노마디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노마드죠? 노마드. 네. 유목민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생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렇죠?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우리 바라보는 어떤 일상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돌발적인 기쁨을 향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행복이 죽음 위에 피는 꽃과 같음을 사랑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금 가만있어 봐. 몇개안 되는 요 문장이
방글라데시의 핵심 상황을 완전히 압축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명문장이죠. 생은 야성적인 것이고 도련하고 도련한 맛. 그리고 행복이 죽음 위에서 피는 꽃과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앙드레지드는 생이란 것은 무엇이냐. 삶은, 삶이라는 것은 단독으로는 그 삶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다. 삶이라는 건 소중함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야만 삶이 소중하냐. 바로 여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배경 위에서 이 검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지 삶이 도드라지고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더 도드라지고 더 귀중하게 느껴진다. 더 절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죽음 위에서 피는 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와인을 마신다고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와인을 마신다고 해봅시다. 와인은. 이렇게 와인. 이렇게 와인잔에 이렇게. 예. 와인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기 그 와인을 즐길 때 색을 즐기려면 와인색을 즐기려면 이 뒤에 하얀 종이가 있으면 하얀 종이 위에다 하얀 테이블보 같은 데 위에다 비춰보면 이게 더 잘 보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을 배경으로 해야 이 삶 와인이라고 하는 삶이 더 돋보인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장일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지상의 양식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다시 함께 읽으면서 정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너무나 정말 기뻐요. 이런 것들이, 이런 책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한 행운이죠. 발광체와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거 저기죠. 서문에서 나왔던 건가? 1장에서 나왔던가? 1장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마. 빛을 발광체와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의 행위들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규정되죠. 그 행위들이 우리를 찬란하게 빛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들 자신의 소진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소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투여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진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얗게 불태움으로써 가능하다. 열정이라든지 이런 걸 불살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신이여, 꿈같은 산책 중에 너는 유별나게 열광하였다. 오 나의 마음이여, 나는 너를 넉넉하게 적셔주었다. 이런 꿈같은 산책, 그 여행, 머무르지 않음 이런걸 이야기하고요. 나의 육체여, 나는 너를 사랑으로 도취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 진짜 진심으로 앙드레지드는 육체적 사랑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성적인 것도 굉장히 열렬하게 추구했는데요. 성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숨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많고 하지만 앙드레지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열린 대지에서 열린 마음으로 뭐 진짜 그런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막 뭐 성매매를 한다든지 뭐 무슨 그런 커넥션이 있는 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랑을 주고받았다. 굉장히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구해야지, 그쵸? 그런 거죠. 지금 휴식에 잠겨 나는 내 재산을 헤아려 보고자 하지만 헛된 노릇이구나. 나에게는 재산이 없다.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앙드레시드가 여행할 때 자신의 재산을 많이 처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유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소유물, 그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생의 기쁨을 그런 것을 얘기, 그런 것들은 많이 얻었지만 자신의 재산은 없다. 이따금
나는 과거 속에서 한 무리의 추억들을 찾아 그것으로 마침내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나는 내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고 나의 삶은 그것을 넘쳐난다.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앙드레치트가 자기가 저번에 보셨듯이 여기서 나오는 추억조에서 뭐 쥐라 산맥에서의 추억 이런 것을 통해서 전원 교향악 이런 소설을 썼죠. 예. 그래서 그런 추억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하지만 예. 자기 삶이 오히려 그러한 추억보다 더 지금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추억은 추억일 뿐이고 자기는 지금도 새로운 생의 기쁨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나는 항상 새로운 순간 속에서만 즉시 살 뿐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늘 항상 얘기하죠. 앙드레지드의 사상은 늘 새롭게 하루하루가 전혀 뭐 심심할 건덕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죠? 네. 무료하지 않은 인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한자에도 그런 게 우리의 그 한자에도 이런 게 있죠. 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자, 일신 우 일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앙드레시드도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그리고 과거의 그 경험들은 똑같이 절대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마음을 가다듬어 명상에 잠긴다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구속이다. 나는 이미 고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는 이분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혼자 있을 때 육신이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앙드레지드는 여행을 할 때 혼자서 여행을 해도 그래도 이미 새로운 어떤 그러한 삶의 기쁨이라든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새로움을 느끼고 생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고독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몸이 고독하다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루하고 천박하고 그 다음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잡담들을 하고 있거나 이런 속에서 계속 그걸 듣고 있으면 난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면서 고독에 빠지게 되죠. 오시죠. 하지만 혼자 있어도 자기가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의 환경들이 갖춰져 있으면 절대 그 고독하지 않죠. 나의 내면 속에 홀로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뜻이다. 나의 내면은 존재로 가득 차 있다. 자기의 내면이 자신이 육신은 홀로 있어도 내면이 존재로 가득 차 있으면은 늘 외롭지 않다. 게다가 나는 도처에서가 아니면 내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도처라는 것은 여러분 이곳저곳 모든 곳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오히려 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집 그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모든 장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장소가 곧 나의 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앙드레지드의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요 진짜 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장소. 집은 원래 집이라는 거 좋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집은 여기서 앙드레지드가 얘기하는 집은요 뭐냐면 폐쇄적이고 그리고 안온함 편안함만 추구하고 그쵸? 모험을 하지 않고 그쵸?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집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앙드레지드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언제나 욕망이 나를
거기서 몰아낸다. 무언가를 찾아가고 싶은 욕망들. 가장 아름다운 추억도 나에게는 행복의 잔해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똑같은 것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전노들, 그러니까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그냥 쾌락의 하나의 행복의 행복의 정체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새로운 행복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행복을 그냥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돈을 쓰는 즐거움도 알지 못하고 남을 돕는 즐거움도 알지 못하게 되죠. 한마디로 똑같은 행동에 중독된 것일 뿐 그것이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앙드레지드는 똑같은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 아주 조그만 물방울이라도 심편해요. 그것이 눈물 한 방울일지라도 나의 손을 적셔주면 곧 나에게는 더 귀중한 현실이 된다. 이것도요. 조그만 물방울과 눈물 한 방울, 그냥 그야말로 뭐 화학식으로 쓰자면 H2O 그죠? 그냥 물의 파편일 뿐인데 이러한 하나의 물방울 속에서 그게 뭐가 이것이 진짜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손을 적셔준다는 거는 이거는 감각, 그죠?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으면 하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현실. 그런데 이거는 왜 현실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앙드레 지드는 이 물방울 하나가 그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천상의 세계 있잖아요. 뭐 천국이니 신이니 천국이니 천국에서의 행복이니 지금 이 현실에서 뭐 잘 견디면은 뭐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느니 뭐 보상이니 뭐 이런 것들 뭐 구세주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현실에서의 눈물 한 방울이 자신의 손을 적셔준다면 내가 이 손으로, 그쵸, 여기다 이거 감각할 수 있으면 이것이 곧 나의 현실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다. 지금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앙드레 지드의 핵심 사상이죠. 이 책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봅시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네요. 이거 지금 이제 한 14페이지 한 3, 4시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와 진짜 감동입니다. 거의 끝나간다. 진짜. 메날크여, 나는 너를 생각한다. 말해다오. 파도의 거품으로 얼룩진 너의 배는 어느 바다를 항해하려는가. 여러분, 메날크는 지금 앙드레 지드의 가끔가다 화신이 되기도 하고요. 메날크의 메날크로 이렇게 뭐 빙의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메날크의 제자이기가 되기도 하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메날크도 이제 뭐 아랍 계통의 그런 뭐라 그럴까 수도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 하지만 이 메날크는 항상 앙드레지는 얘기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또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메날크가 어디로 여행을 하려는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이제 너는 도도한 보물을 싣고 내 욕망이 그것을 새삼 갈구함을 기뻐하며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려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려는가. 하지만 이제 나는 휴식한다 하더라도 내 풍성함 속에서의 휴식은
아니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맨날 그걸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죠. 놓고 그것은 아니리라. 너는 나에게 결코 휴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다. 생의 기쁨을 향해서 떠나라. 쉬지 말고 그걸 추구해라. 아직도 그 지긋지긋한 방랑 생활에 지쳐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가끔 고통스러워 고함칠 적도 있었지만 무엇에도 피곤해하지는 않았다. 늘 새로운 걸 추구했다는 얘기죠. 삶의 기쁨을 추구했다. 그리고 나의 육체가 지치면 나 자신의 약한 마음을 질책한다. 내 욕망들은 내가 좀더 용감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해야 될 것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욕망을 추구하지만 더 열심히 추구할 걸. 이런 후회. 물론 오늘 내가 무엇이든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숱한 과일들을 내가 나에게 내밀어 준 과일들을, 이거는 뭐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자양을 주는 사랑의 신을 실컷 깨물어 보지도 않은 채못쓸 것이 되어 내게서 멀어져 가는 대로 버려두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양을 주는 수많은 쾌락들, 그리고 어떤 욕망을 축 욕, 욕망 욕망 채울 수 있는 욕망들이었는데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것들, 용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것, 이런 것이 후회된다. 후회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더 열심히 욕망을 추구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엄청난 욕심이죠. 네. 대단하죠. 이 정도의 삶의 열렬하고 열정적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면서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저도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제가 진짜 번듯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벗어나면, 막상 벗어나면, 에이, 뭐, 그게 뭐라고,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쵸? 그런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 후회를 틀수 있으면 덜 하는 게, 그게 덜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생각도 가끔 듭니다. 예. 저는 정말 뭐 전혀 뭐 돈이 되거나 명예에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그냥 이 방송하는 게,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이런 좋은 텍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을 느껴요. 예. 제가 그리고 일부러 돌발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예비 없이 뭔가를 준비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고 있는데 정말 그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가끔가다 놀라운 문장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기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자, 그다음에 복음서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읽어주던 바에 따르면 오늘 갖지 못한 것은 장차 백배로 불어난 그것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하였으니.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오늘 갖지 못한 것이 후회가
후회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배로 불어내서, 그죠? 그것이 후회로, 100배의 후회로 다가온다. 나의 욕망이 껴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저 쓰지도 못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맛본 쾌락만 하여도 너무나 강해서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것을 제대로 맛볼 수도 없을 것이었으니. 그 사람이 맛본 쾌락이 너무나 강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거는 저 사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시인의 지금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가 속죄하고 있단다. 이 사람이 아마 뭔가 뭐 어디에 적인가 보죠? 유폐됐었나 보죠? 그러나 내게 참회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디. 저 참회할 필요 없죠? 참회 후회할 시간에 더 삶을 느껴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 나의 청춘은 참으로 어두운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 저거예요. 앙드레지드가 실제로, 앙드레지드의 청춘이 어두웠죠. 앙드레지드는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주 아주 억압적인 어머니. 그래서 늘 금욕주의적이고, 성적 쾌락 같은 건 나쁘다고 교육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벌주거나 죄책감에 쌓여 있었던 사람, 어린 소년이었죠. 나는 그것을 후회한다. 나는 맛보지 않았다. 땅의 소금도. 이거 예전에 그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여행도 하지 않고 폐쇄적인 삶을 살았을 때 시절을 이제 후회하는데, 땅의 소금이라는 거는 그뭐 사막에 있었던 그 알제리 사막의 그 염수호에 있는 그런, 그죠? 땅의 소금. 그다음에 짠맛을 지닌 큰 바다의 소금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죠? 이거는 여행하면서 항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나는 내가 땅의 소금인 줄 알았다. 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주의, 이런 걸 얘기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땅의 소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기 좀 진짜 그야말로 내가 땅의 소금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잖아요. 저 이거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러죠.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기중심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몇명안 됩니다. 성인들, 그렇게 되면 성인들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나의 맛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일부러 자기를 폐쇄적으로 이렇게 가두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다의 소금은 그의 맛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다는 끊임없이, 그렇죠? 너무나 크고, 일단 그죠? 엄청나게 크고 끊임없이, 그 여러 바다의 소금이 이게 그거잖아요. 육지의 어떤 영양, 염류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유구한 세월로 인해서 형성된 그런 소금. 그러나 나의 입술은 이미 늙어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 아, 나의 영혼이 갈망할 때왜 나는 바닷바람을 마음껏 들이마시지 않았던가? 그 무슨 포도주가 이제 나를 취하게 하기에 족할 것인가?
지금 그거죠. 어렸을 때의 자기 자신이 욕망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예, 처절하게, 둘다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 나타나엘이요. 아, 그대의 영혼이 미소를 보낼 때, 그대의 기쁨을 만족시켜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열렬히 추구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대의 입술이 입 맞추기 좋게 아름다울 때, 그리고 그대의 포옹이 즐거울 때, 그대의 사랑의 욕망을 만족시켜라. 여러분, 정말로 젊었을 때만 할수 있는 그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에는 그러한 또 어떤 그때만 즐길 수 있는 욕망들이 있고, 예. 또 조금 욕망이 조금 수그러드는 또 중년의 나이에 또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겠지. 그대는 말하겠지. 과일들이 거기에 있었다. 벌써 이거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후회하는 거죠, 지금. 그 무게에 가지는 피어 이미 지쳤다. 내가 난 너무 늙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대 그렇게 말하겠지. 나의 입은 거기에 있었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입은 닫힌 채였으며 나의 두 손은 기도를 위해 모아져 있어서 내밀 수 없었다. 이것도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은 닫혔고 기도를 위해서 두 손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입은 이렇게 나지막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손을 뻗지 못하고 오시려 그거를 종교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종교적인 엄숙성, 뭐 금욕주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러한 후회, 어렸을 때 후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영혼과 육신은 절망적으로 목말라 있었다. 시간은 이미 절망적으로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후에 나타나엘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자신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일에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는 게더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해석도 하나의 해석인데 여러분께서 그거 참고로 하시고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고 비교해가면서 읽으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는 민음사에서 나온 앙드레 지드 지성의 양식입니다.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판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